저희 세 명은 여행을 떠납니다. Let's go. 저희가 지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여행도 난 처음이고 해외여행 더더욱 처음이고 티켓도 처음 부케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티켓을 뽑고 아 여러분이네. 약간 유튜버 된 느낌? 안녕하세요. 유튜버 순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있을까요? 환전을 하러 가볼까요? 네. 저희가 환전도 좀 처음 해봤습니다. 와우. 태국 돈. 짜잔.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여유있게 와보는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왜 내가 존댓말을 쓰고 있지? 난 처음인 것 같아. 제목이 있어요? 지금 이. 자, 아, 이거? 그냥 뭐. 슈아후시디노. 슈디의 여행? 슈디의 여행? 슈디의 여행. 뭐, 요 정도로 하죠. 슈디의 여행, 슈디엥. 이렇게 딱 메인 정해졌다. 그래, 여러분, 저희는 또 이따가 인사드릴게요. 안녕.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이게 도착하자마자 뭐 하지? 호텔 들렸다가. 자, 이때는 핸드폰을 켜는 것이야. 알아봐야지. 근데 나는 일단 추천받은 데가 있어. 어디야? 어디? 21 쇼핑몰. 쇼핑몰인데 여기 안에 먹거리도 되게 많고 볼거리도 되게 많고. 오늘은 가볍게 쇼핑몰 갔다가 수영 살짝 하고 야시장도 같이 있어. 야시장 가고 그냥 운동하고. 근데 내가 그 전에 잠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낮잠 시간 있어야 될 것 같아. 낮잠 좀 자자. 어. 여행은 편하게 하는 거야. 아하 아하. 여기 김치찌개 그렇게 맛있어요. 조금 뜨겁습니다. 아, 맛있다. 나 김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살아 있었을까? 아, 이 맛의 즐거움을. 아, 옛날에 또 호시 형은 타코벨도 한동안 빠져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그랬어. 아, 진짜? 한동안 일어나자마자 타코벨 가고 그랬어. 네, 나는 타코랑 타코 좋아하고. 아, 나 솔직히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 그치? 태국 음식 진짜 맛있다, 그치? 태국 음식 맛있어. 아까 전에 호시랑. 아, 뭐 먹지? 먹지 말까? 대가씨 이거 맛있는 거 같은데. 오늘 배 안 고픈 거 같아. 나도 그랬는데. 진짜 그냥 핸드백이 휘었는데, 지금. 약간 지금 한번 보여줘 봐. 아, 별로 안 배고픈 권호씨가 먹을.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비행기 탈 때 또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제 땅바닥에 주인물 5,000원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끼리 굉장히 고민입니다. 혹시 실험 카메라 아닐까요? 이 5,000원을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할지. 누가 5,000원 떨어뜨린 것 같다고. 잠깐만, 이 5,000원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수 앞에다 드리고. 아, 그럴까요?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했지. 이 주인 없는 이 외톨이 녀석을 우리가 챙겨준 거라고. 아, 분량 많이 봅니다, 우리. 어, 그러게? 이거 최고 분량 아닙니까? 그럼 다시 좀 재밌는 상황 있을 때 또 한번 다시 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 지금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콕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샤영 삼촌이 방콕에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좀 여행할 수 있어요. 저희 호텔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저희 지금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방 크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지 좋아요. 너무 큰데? 우리 저희 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부엌이 있고요. 거실 여기 방, 화장실 여기 방 하나 세탁기도 그러니까. 있고요. 여기 방이 또 있어요.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어머. 야, 뭐야? 어머, 야, 이건. 와, 진짜 아름다워. 대박인데? 네, 아무튼. 오늘 슈아형 삼촌 덕분에 정말 저희는 행복한 휴가를.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이제 이따가 뭐 갈아입고 밥 먹으러 나갈 때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샤영 삼촌이랑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웰컴. 와, 진짜 맛있다. 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수저하고 포크를 정말로 엄청 진짜 먹기가 쉬워. 그거 이거 좀 뿌리고 이건 뭐야? 그 컨덴스 노크라고 우유 좀 이렇게 아, 그 뭐지? 연유 같은 거? 연유 아. 아, 좀 특이하지? 그럼 이것도 좀 코코넛 크림 그 이것도 좀 뿌리고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치? 맛있다! 난 망고를 하고 쌀을 찹쌀 좀 올려서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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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지? 맛있지? 단짠단짠하다. 달고 짜고 달고 짜고 달고. 여러분도 꼭 와서 드셔보세요. 망고 스키레스. 망고 스키레스. 슈아형 디나 덥지? 너무 더워. 하지만 너무 좋아. 몸 많이 아파? 디노는 너무 잠을 잘못 잤대요. 디노 엎드려서 자더라. 근데 몸에 진짜 안 좋아. 나 혹시 이러고 있었어? 어, 그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어, 그러고 있었어. 하고 다리가 이랬어. 약간 자세가 좀 이상하긴 했어. 네가 이랬어. 정확히. 그래서 좀, 와, 아, 그래서 목 아플 수도 있겠다. 목이 아플 자세. 그래서 아픈 거 같아. 어우, 야, 덥다. 저희는 이따가 터미널 21. 예스. 가서 찍겠습니다. 안녕. 파이어. 그냥 가볼까? 들어가볼까? 저희는 여기로 들어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같은 거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어? 딱 세 개 시키자. 이거 하나 하고 그러면 밥 하나, 국수 하나, 면 하나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아, 뭐 밥 이거 찰수유 이거 하나 오케이. 시키고 이거 찰수유 라이스 하나 시키고 예스 이거 하나 시키고 이거 하나 시키고 아니야, 너무 맛있었어. 지금 이번 나왔다. 진짜 여행할 때 사람이 많으면 좋은 점이 굳이 움직이지 않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쑥, 쑥을 한번 먹어봐. 쑥. 쑥. 와! 장난 아니지? 너무 맛있는데? 달달한 간장 소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저는 진짜 이거 강추. 너무 맛있어. 한국식으로 치면 멸치볶음밥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설탕 넣고 그거 맛난다. 어, 뭔지 알지? 그거 무슨 맛인 거야? 사진을 딱 찍는 거야. 이렇게 뒷모습을. 와, 정말 멋진 그림이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저희는 아, 태국입니다. 방콕. 방콕, let's get it. 좋아하는 거예요. 코코넛이랑 약간 파인애플 그런 맛 나는 건데. 디노 어때요? 좋은데요? 어머, 밥이 왔네? 볶음카.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이거 찍은 영상 보면 거의 다 먹는 거밖에 없는 거 같아. 그치? 진짜 우리끼리의 이런 여행은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년? 내년? 내년이었으면 좋겠다. 어땠어? 재밌어? 그냥 새로웠어. 투어도 진짜 많이 다니고 정말 많이 해보는 거고, 이렇게 우리끼리 움직여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뭘 어디 찾아서 가보고. 뭐 좀 더 시킬까? 별거 안 했지만 그래도 더 나올 거야. 더 나와? 그때 민규랑 진짜 뭐였지? 세부? 프랑스키 진짜 다 했어. 제트기도 타보고 그 배 이렇게 끼고 파라슈트로 막 올라가서 엄청 높게 해보고. 니네만 재밌었으면 좋겠어.